올해 들어 신재생 에너지 발전 설비 비중이 20%를 돌파하며 약 10년 전 대비 4배 수준으로 증가했습니다. 반면 원자력은 17% 수준으로 10년 전보다 비중이 오히려 감소했습니다. 오늘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9월 기준 신재생 에너지 발전 설비 용량은 27,103MW로 전체의 20.1%며 사상 최대로 확인됐습니다. 신재생 비중은 원자력보다 2.9%포인트 높은 것으로 지난해 9월 신재생 비중이 17.8%로 원자력을 처음 앞선 뒤 역전 현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.